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참 멋있네. 네, 아주 멋있습니다. 전경이. 이제 겨울이네. 겨울이 시작됐네. 만년설 보는 것 같으네. 미국 가기 바로 전입니다. 아, 산에 올라가고 싶네. 나와라. 이야. 좋다. 여기 와, 멋있다. 차가 이래서 더 높아야 돼. 여기 있는 차처럼 높아야 돼. 멋있다. 멋있다. 와우, 가장 가까이서 찍고 있습니다. 네, 소백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네. 그래갖고 저기 뭐야, 신부님들 그 빼빼로 그 누가 보내줘갖고 그거 하나씩 갖고 가라 그러더라. 이야, 소백산을 온전히 찍을 수 있네. 땡! 평창촌로 인천공항을 떠나서 미국 갑니다. 사막,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인데 사실은 사막에 예쁜 걸 꾸며놓으면 더 아름다워요. 거꾸로. 사막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면은 그게 오아시스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진짜 예쁘거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스탑 이거 사인을 정확하게 합니다. 한국은 뭐 요즘 뭐 저기 초등학교 거기를 뭐 30, 40 한다고 불만인데 여기는 스탑 사인을 정확하게 받고 갑니다. 이제 우리 샌 버나디노 예수성심 피정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지금 11월 달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제 산타나 바람. 11월에 더운 바람이 부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분 다음에. 완전히 시골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도시에 있는 것보다도 이게. 나는 저 산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앞에서 쫙. 저 엄청 저기 눈 내가 보기엔 쌓일 것 같은데.
여기 40.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도. 저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응, 응, 오케이. 노 프로블럼. 여긴 뭐 차도 없어. 평창 같아. 여기 썼다. 예수송심 피정의 집. 아, 예수송. 잠깐 서봐. 스탑. 응. 예수송심 피정의 집. 네. 좋습니다. 예. 네. 아니야, 일리 들어가야 돼. 일리 들어가야 돼. 응, 맞아. 일리 들어가야 돼. 이게 대추 나무예요. 어, 맞아. 어, 대추 나무 심하고 대추를 한번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삼을. 여기까지는 이 땅이에요. 맞아. 이 집 땅이에요. 예송지 표정이 집. 여기 이제. 송지 같아. 여기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땅 짓고 헤엄치기지. 네, 들어왔습니다. 네, 시부님께서 지금 여기 또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둘레길 쪽을 지금 봅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예예예. 예.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네네네. 예. 야, 여기 뭐 걷기만 해도 치료가 되겠네. 아, 시부님 대단하세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셨네. 아, 신자들이 통화도 없네. 그렇지.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 무상으로 해주려고 그러는 게, 이건 미국 우리 한인 교포들의 재산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그리고 하느님이 집이니까. 그렇지. 그럼. 그럼. 하느님이 돈을 안 받으셨어. 그렇지. 그렇지. 하느님이 이거 지구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돈 안 받으셨거든. 예, 예, 예. 예. 그래서 나도 돈 안 받으려고. 예.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여기에 이제 야채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사먹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도네이션 이런 거, 여기 오시면은 그만한 거 다 주고 가시죠. 근데 돈은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예, 예. 교우들 주머니 돈이 내 돈이거든요. 예, 예. 안 받으면 대충 거예요. 안 받으면. 맞아. 받으면 그만 좀 쓰지 마. 그럼, 그럼. 안 받으면 돈 많이. 예, 아, 좋다. 예. 저게 눈이 쌀 것 같아요. 예, 지금 눈 쌓여요. 예. 예. 참, 사막에서 눈을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명당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명당이라고 그러냐면은 저렇게 쫙 펼쳐지고 산이 보이면은 이게 명당이거든요. 아, 예. 저 보이는 저 산이 다 예, 예. 여기 지금 우리 땅입니다. 아우, 그렇죠. 저기 저 엄청나게 별장이 있네. 예, 예. 조우의 별장이 있고. 예. 그럼 여기 이제 대추나무가 지금 한 300m 들어. 여기가 나중에 우리 교구 신부님들이 오시면은 자재관으로 일단은 쓸 수 있고, 이 정도면 사무실로도 충분히 쓰네. 그렇죠. 예, 방이, 어우, 방이 하나, 둘, 셋, 아, 여긴 샤워실이구나. 셋, 넷. 와우, 여기도 엄청 넓으네. 그럼 뭐, 여기 충분하네. 여기만 잘, 저기 뭐야, 리모델링 해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예, 예. 좋으네. 아유, 시부님 진짜 애 많이 쓰셨네. 네. 뭐, 쉽게 쓰게 했습니다. 애가 큰 거네, 뭐, 쉽게.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우리 미국 교우들도 여기 오셔갖고 잠깐 쉴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네요. 이제 이건 시설은 해놓으면 돼요, 금방. 예. 네, 조금 하면. 네네. 꾸며만 이게 네. 손이 안 닿아서 손만 닿으면은 네.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우리 여기서 쓸 때 여기서 예수 성심 성월에 네네네. 강의도 계속 하고 그래서. 아, 여기서 네, 네, 충분하지? 네네. 네, 네. 어, 좋아요. 지금 또 20에이커가 신부님이 또 사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20에이커까지 보러 가는데. 네, 사막을 지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이제 사슴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슴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다 해놨구나. 하여튼 불이 안 난 데가 없네, 여기는.
5천 건이나 떼니 뭐. 어허, 다 왔습니다. 다 이렇게 불이 났어요. 아, 불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끝판왕을 보고 있습니다. 저 새카맣게 다. 야, 진짜 아깝다. 예. 뜨거우니 뭐 저 나무들끼리 부닥치면 뭐 금방 불나지 뭐. 여긴 지금 팜스프링 내려가는 길인데 좀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여기는 필란이라는 곳인데 산 꼭대기인데 평평해요 지금. 이 평평한 땅을 시부님이 또 구해 놓으셨네. 한 2만 평 조금 넘는 땅인데. 와, 진짜 끝내주는데. 저 중턱에다 집 세워놓으면 다 보이겠네 저 사막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부님. 아, 좋다 여기도. 근데 불이 나갖고, 근데 여기만 또 피정집만 불이 딱 안 붙었네. 피정집 부지만. 신기하네 이것도. 지금 미국은 퇴근입니다. 이게 다운타운에서 이제 업타운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지 다.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대개 그 LA에서 일하고 뭐 1시간 반 거리의 집을 항상 이렇게 퇴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꾸로 들어가는 거고 이 퇴근은 우린 지금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퇴근을 정말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엄청납니다. 예. 자, 여기가 LA 이 다운타운 한인타운입니다. 여기 저기 뭐야 뉴스타 뭐 부동산인가? 네. 다 한글로 돼 있어 한글로. 예. 재밌어요. 지금은 오늘이 금요일이지. 맞아. 금요일인데 네, 이렇게 다운타운. 다운타운은 사실은 좀 못 사는 다 여기 다 퇴근하니까. 이 한인타운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이 엄청 많이 보여요. 갈비. 수원 갈비네. 저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먹었다. 우리 직원들 저기 뭐야 여기 여행 와서 저 집에 들어가서 먹었죠. 그때도 아주 맛있게 여행 참 잘 다녔어. 이 집이 제일 환상적이었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엄청나게 어원 뭐 설렁탕 해장국 이게 어원 뭐 한글이 그냥 간장게장 온간에 이거 정말 실시간으로 버무리면 되지. 난 진짜 이게 지금 7개 차선 근데 이게 오늘은 토요일이라 이렇게 빵빵 뚫리는 건데 아우 평일에는 그냥 꽉 차갖고. 이게 저 리버사이드 쪽으로 가는 길 아니야 이거 나중에는 아니야. 이렇게 헬리콥터가 계속 돌면은 내가 얘기 들었어. 이게 저 마약 사범을 하고 지금 아니에요. 잡고 있는 거라고. 아니래. No. 아닌데 이제 한 10바퀴 돌면은 확실히 마약 사범하고 이런 거 잡는 거래. 어 진짜 원해. 응. 왔다. 왔어. 이거 봐. 내가 누가 백스카 안 보여줘도 봐 지금. 응. 아니래니까. 맞대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영화 많이 봐봐. 다 이런 거 다 해. 응. 이게 저기 뭐지? 오믈렛이 101가지가 있대는. 101가지 오믈렛이 있는데 나는 뭐 베네딕트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이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포테이토
감자 먹는 애들이야 사실은. 아니, 감자도 여러 가지 시켜 먹고. 신민이 토마토 좋아하시죠? 아주 럭셔리한 거짓집을 보고 있어. 홈리스. 성은 왜 중산층 홈리스라 그래? 중산층 홈리스? 성은 홈이요. 저 성이요. 성은 홈이요. 이름은 리스라고. 이분들이 그 방화용 그 저기 막 배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서 몸도 씻고 소화전 그 몸도 씻고 그런데요. 또 밑에 전기도 빼서 쓰고. 지금 미국 울타리몰에 와 있는데 울타리몰 여기서 파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생태맘 청국장가루가 수출돼 갖고 여기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100% 200%예요. 진짜 이게 지금 확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엄청 비싸잖아. 사장 갔다 나야 지금. 저쪽에 있다 이렇게 뒤로 왔어. 야, 여기 좋다. 와우. 봐. 아하. 오, 좋다. 그렇지. 700m가 그 기압이 가장 그 뭐 심장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뭐 당뇨 환자들 제일 좋다잖아 몸에. 아 여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기 오면 다 풀리겠네. Beautiful. 네. 아, 그래갖고 물 저기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니까 나 저 미국에 와서 저 호수 있는 거 처음 봐. 다 말라갖고. 15불. 여기는 지금 에메킬라, 테메킬라. 테메켈라라는 지역의 꽃동네에 와 있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랍니다. 꽃동네도. 저거는 아보카도 농장입니다. 아보카도. 저게 뭐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래갖고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저 호수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 본 호수는 다 말랐는데 안 말른 호수가 있네. 와. 아 그래? 참. 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 지구의 자연은 아름다운 거야, 아직까지는. 이런 게 금방금방 없어져 가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도 돈을 부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꾸밀 수 있겠다, 여기 꽃동네도. 머니 턱. 이게 200년대 때요. 동네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갖고 한 잔 딱 하고 그래던 장소라고 그럽니다. 예, 이거는 또 금고고. 야, 금고를 쇠로 만드는 거야? 나무로 만드는 거야? 쇠하고 나무하고 섞였어? 소원을 비는 거야? 거기다가? 걱정이나 근심. 그래서 걱정 근심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아,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했어요, 형이. 뭐 미식하다 아니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에게 밤에 잠자고 이걸 꿈에 꿈꾸는 요셉께 이렇게. 야, 의미가 깊네. 네. 이거 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여기다 써놓고 가는 거래. 근데 나는 여기다가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별로 없어. 맨날 해결이 돼. 그래서 내가 피곤해.
하느님한테 내가 기도해. 제발 좀 해결 좀 해주지 말라고. 그거는 너무 해결돼서 문제입니다. 아, 그럼 안 가. 맞아. 그거 써놓고 가면 되겠다. 안 돼요. 안 돼? 그럼 안 되지. 어떻게까지 해결되는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 해결되지 않게나. 당연히 목소리 안 하는 것 같아. 아나운서? 뭐 하지? 내 세크레타리야. 공식적. 예, 스포츠 센터. 이렇게 교회가 넓어, 부지가. 야, 애들 놀이터. 그 다음에 저, 이거는 크리스마스 추리. 그럼 공연장. 공연장이면서 화면을 띄우는 거야, 보니까. 귀가 화면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 뒤에 화면 하는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앞에는 화면이고. 네, 물도 이렇게, 분수도 이렇게 해놓고, 안에서도 저렇게 먹고, 아침에. 하여튼 땅이 넓어야 돼. 저 용가리, 용이 타고 올라간 거.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게 대한항공 칼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지금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진짜 많이 꼈네. 오늘 스모그가 진짜 제대로 꼈네. 로스앤젤레스, LA 스모그 유명한데. 아침에 건물이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공기가 정체됐다는 얘긴데. 산타 보니까 바람 얼마 쓱 없어요. 아, 여기 거 여 쓰레기 봐봐. 쓰레기, 이게 다 쓰레기야. 응? 사람이 없어 보이지. 아니, 한번 했어. 한번 했는데 또. 왔어요. 정지작업. 나라가 너무 커서 그래, 나라가. 미국은 아름다운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데. 아름다운 나라. 그래, 아름다운 나라로 했지 뭐. 막 저런 거 벽에다 막 저런 거 막 칠하고 막 저런 거 더럽게 뭐 이거 뭐 점점 가까워지네. LA 다운타운이 칼마크. 네, 저 칼마크 저희 지금 여기는 안 찍힐 건데. 대한항공 칼마크인데 굉장히 뿌듯하다고 우리 교민들이 저걸 보면은. LA 저 황금 사랑의 땅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줘갖고 참 대한민국 이러니까 대단한 거야 이제. 대한민국이 참 좋아. 네, 유현진 선수가 LA에서 뛰었을 때 저 꼭대기 층을 리츠 칼튼 호텔인데 꼭대기 층 주상복합인데 꼭대기 층에서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성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현진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밥값도 내주고 그런대요. 만나면은. 이거 칼 건물. 73층. 73층이야? 네, 와우. 69,000억 원. 11층에서 30층까지는 오피스. 오피스. 31에서 68층은 호텔. 호텔. 69층은 일식 레스토랑. 70층은 라운지 바. 다음 달에 오면은 저기 다다음 내년에 오면은 저기 와서 바 해갖고 거기 일식도 있고 아, 양식 일식도 하고 한번 가자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알래스카에서 온 연어입니다. 오늘 저녁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쥐 다 떠서 준 거야. 마틸다가 언제 갖고 왔지? 아니, 마틸다가 언제 아니라 마틸다가 갖다 준 거지. 신문을 드리고. 아, 알래스카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네, 알래스카에서 온 거죠. 공항에서 피카 주려고. 알았어. 먹어야지, 오늘 저녁. 네. 지금, 계기, 월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는 저기 뭐야, 등이고, 옆에 있는 거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달입니다, 달. 조금씩 먹어 들어가네. 지구가 달을 가리는 거죠. 뿌옇게는 뭐예요? 아, 저거 지금 거의 90% 정도 했는데 뿌옇게 뭐예요?
오! 잡혔다! 오 마이 갓! 잡혔어! 와우! 와우! 오, 진짜 멋있다. LA 공항입니다.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딴 때 같았으면은 막 사람들로 그냥 몇 터졌을 텐데,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이 지구가 멈춘 거야. 코비드 때문에, 지구가 멈춰서 저런 것도 다 닫아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하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 아예 이런 데는 뭐 문을 아예 열지도 않았으니까. 참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건데 또 아예 닫아놔 버렸어. 야,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러니 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LA 공항입니다. LA 국제공항.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무슨 좀비 시대 같아, 좀비 시대. 아, 우리나라도 방역을 잘해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방역을 잘 좀 참여를 해주면 좋겠구만. 예, 저는 또 PCR 검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했는데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손 씻고 마스크 잘하면은 방역을 잘할 수 있어요. 텅텅 비었어. 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갑니다. 이게 5,000km를 날아가. 그냥 맨 하늘에서.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야. 5,000km를 그냥 날아가는 거, 저 날개로. 와우. 성공.